할렐루야. 시니어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빚지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갈급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 가정 가운데, 메마른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지난주 개강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학기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브라보 시니어, 그래서 다락방 예배로 모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찬송케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역사적인 브라보 시니어 기도의 시간인데요, 특별히 다음 주 특새를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특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찬양과 기도가 있는 브라보 시니어 기도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사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는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넘치는 부활을 주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길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어 뭔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무나 심령이 답답하고
사랑받는 영혼들에게 성도님들에게는 주사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 답이 허물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오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답답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사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이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며 참된 회개가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세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락방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락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와 다락방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허시사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며 참된 회개와 통회함이 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동네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여 그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다음주에 세대어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메마르고 상하고 답답한 심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모든 교회들에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우리 몸된 교회와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다락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되시도록 회복되어지며 구원의 감격을 풍성해주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혼비하고 혼란스러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이 영적인 다락방이요 사명의 다락방이요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부흥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듯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다락방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다락방 예배에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순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이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기도가 있는 첫 번째 브라보 시니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다락방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